노브랜드 1인 삼겹살 추천 금냉 삼겹살 650g 9,980원. 옛날 먹던 그 냉동 삼겹살을 기억하시나요? 파채 같이 올려서 구워 먹던 그 맛 맛있었지요. 그래서 요즘 자주 가고 있는 노브랜드에서 좋은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. 바로 냉동 삼겹살인데요. 또 마음에 드는 것이 세 팩으로 나뉘어져 있어 혼자 사시는 분들 딱 고기 먹고 싶을 때 세 번 먹을 수 있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. 금냉 삼겹살 650g 9,980원 원산지 네덜란드. 노브랜드 매장에서는 바로 옆에는 같은 가격에 같은 그램수로 국내산 목살이 진열되어 있었답니다. 한 팩씩 혼자 먹기에 좋은 양 같지 않습니까? 가위로 잘라서 놓고 이 팩은 다시 냉동고로 그때그때 꺼내 먹으면 되니 좋아 보였답니다. 왜? 냉장 삼겹살 살 때 기름이 많은 부분들이 싫었던 저에게 더 딱인 삼겹살 같았습니다. 그래서 가격 차이를 보니 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산 삼겹살은 764g에 12,000원에서 13,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제주 돼지 삼겹살은 752g에 2만원에 판매 중이더군요. 물론 위 생삼겹이 먹고 싶을 때도 있지요. 윗부분만 보고 사면 안쪽은 기름들이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게 늘 싫었는데요. 딱 줄 맞춰서 있는 고기 비계 같았답니다. 어느 부분은 오돌뼈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. 그 오돌뼈도 같이 씹어 먹으니 먹을만 할 정도의 오돌뼈였습니다. 혼자 먹기 좋은 고기라고 했지만 저희 집은 식구, 그래서 다 세 팩 다 구웠습니다. 이거 마음에 들어서 두 개 구입해 쟁여놓기도 했답니다. 처음 사왔을 때는 작기에 작은 불판으로 될 것 같아서 작은 것을 꺼내 구웠는데요. 사람 입이 몇이 되니 이렇게 굽다가는 안 되겠더군요. 다음에는 불판 큰 것을 꺼내 구워주었답니다. 이러니 아이들이 먹으면 다시 올려 굽기 좋게 불판 큰 것으로. 역시 삼겹살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어야 하지요. 위에 솔트도 뿌려주었답니다. 아이들 부르기 전 미리 한 판을 구워야 먹기 좋기에 빨리빨리 한 판을 구워놓고 다시 고기 깔고 난 다음 아이들 부르면 아이들은 딱 맛있게 익은 삼겹살을 먹는 것이지요. 그냥 소금장에 찍어 먹어도 좋지만 삶 위에 고기 올려 후추까지 놓아 먹어도 맛있답니다. 잡내 없는 냉삼겹살 배추쌈과 함께 먹어도 좋았습니다. 먹으면서 추억도 생각나고 맛도 좋고 금방 익어서 좋은 삼겹살이더군요. 냉동 삼겹살 먹고 싶을 때 노브랜드 금냉 삼겹살 구입해서 먹으면 되겠더군요. 벌써 2번 먹고 하나 냉동고에 쟁여놓은 상태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